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2일 금요일 고발뉴스가 전해드리는 광화문 천막 속보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불교, 기독교, 원불교 등 종교단체 지도자들이 이곳을 위로 방문했는데요. 그래도 오지 않은 분이 바로 천주교 염수정 추기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부정선거나 세월호 문제 등 사회 문제에 참여하는 신부들을 강도 높게 비판해 왔기 때문에 결국 오지 않을 거다 이런 관측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황의 방문에 영향을 받았는지 조금 전 이곳을 위로 방문했습니다. 유가족들은 뒤늦은 손님이지만 염수정 추기경을 따뜻하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이 가족들의 의견은 들어보려고 하지 않고 자꾸 야함만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추기경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추기경은 나는 교황의 딱갈이다 이렇게 사람 좋은 농담을 주고받았는데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유가족들은 20분간의 환담이 끝나자 수사권과 기소권이 필요한 이유를 정리한 자료를 건네고 희망의 이 노란 리본을 목에 걸어줬습니다. 하지만 농성장 전체 분위기는 대체로 냉랭했는데요. 사전에 유가족들이 자제를 호소했지만 몇몇 시민들은 왜 늦게 왔느냐, 왜 신부들의 사회 참여를 막느냐 이렇게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톨릭 다 죽어야 하는데! 가톨릭 대회에서 12명의 경매 부동자가 불법적으로 해고됐습니다. 이 사장님! 주영이 한 말씀 여쭤볼게요. 오시기 전까지 고민 많으셨을 텐데 좀 늦었다는 말이 있거든요. 4대 종교 지도자도 어제 오셨는데. 말씀하시기 곤란하시죠? 저는 그 전에 4월 16일서부터 같이 기도하고 미사도 하고 전부 계속해요. 네. 오늘의 어제 오늘의 얘기 아닙니까? 진실을 밝힐 수 있는 특별법이 지금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라오세요. 고통받는 자 앞에서는 중립이 있을 수 없다고 교황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유가족들 좀 손을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떠세요? 같이 기도해요. 같이 기도해요. 기도는 어떤 기도문을 저희한테 주실 수 있나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마음이 아프시면 마음에 그대로 담고 계시면 네네. 이 마음이 아프면 그냥 담고 있으라니요. 제 길을 의심했는데요. 여하튼 참 어려운 기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추기경께서 극구 반대하고 있는 이른바 사회 참여라는 걸 하고 계신 분들이죠.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신부님들의 기도는 간명했습니다. 고통 앞에 중립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고통받는 김명호 씨와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 오는 25일 월요일부터 무기한으로 단식 기도회와 매일 저녁 미사를 봉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부님들이 단식을 하시는 건 어떤 의미라고 저희가 보여주면 될까요? 예수님께서 40일 단식. 근데 유민이 아빠가 40일 만에 그러지는 안 바뀌죠. 막 지묵인가 봐. 근데 이렇게 단식을 하는 거는 자기를 극도로 절제를 하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결단을 내는 그런 시간이라고 봐요. 유민이 아빠가 정말 특별법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완벽하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그 진실을 파헤칠 수 있냐. 그래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기소권도 수사권도 필요하고 이걸 위해서 지금 목숨 건 단식을 하고 있는데 누구도 못 말리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동참한 그 의미는 이제 유민이 아빠하고 똑같은 거.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는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라. 이건 좀 강력한 의지 표현이라고. 자, 그럼 여러분들 궁금하셨을 텐데요.
40일 동안 필사적인 단식을 벌이다가 오늘 오전 끝내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한 김영호 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천막 앞에서 밤샘 대기 중이던 저희 고발뉴스 카메라에 잡힌 김영호 씨의 긴박했던 후송 장면 모습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유민 아빠의 현재 상태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이 전신에 이 고통이 아주 심하다고 합니다. 다행히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유민 아빠 김영호 씨입니다. 내가 쿵탕쿵탕 뛰는 게 팍 느껴져. 딴 데도 안 들리는데 엄청 심해더라고. 맥박도 빠르고 팔 같은 것도 올리지는 못하고 몸 살고 있는 것이 아프잖아. 그죠? 온몸이 다 그래. 미늘하지 못하고 잠이 안 와가지고 날 새다가 의식은 괜찮으시고요. 네, 혈압이 90에 60으로 좀 많이 낮으시고 혈당도 마지막 체크했던 게 그러니까 농성장에서는 57이었고 그리고 지금 병원에 와가지고 수액 들어가고 다시 체크한 거는 80대 정도 올라왔었습니다. 호소하는 건요, 두통이랑 어지러움. 네, 어지러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까 차 타고 와서 그런지 이렇게 멀미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전 이렇게 어디가 딱 신체가 어디가 딱 아픈 건 아니고 몸은 어디가 딱 아픈 건 아니고 이제 전신 통증, 예, 근육통 이런 걸 호소하고 계십니다. 아침에 새벽에 6시 반쯤에 좀 상태가 안 좋다는 연락을 받고 농성장에 갔었는데 혈압과 맥박이 이전보다 많이 나빠지고 혈당도 많이 떨어졌는데도 본인이 계속 안 가시겠다고 괜찮다, 좀 더 있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약 1시간가량을 계속 가자 싫다 이제 그거를 계속 좀 그런 실갱이가 있다가 결국은 이제 본인이 동의를 하셔가지고 7시 40분경에 이제 119 타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주치의 브리핑 내용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드리면 의식은 있는 상태고 혈압은 90에서 60, 그리고 혈당이 당초 현장에서 58로 아주 낮게 떨어졌었는데요. 80대로 회복이 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반적인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현재 정밀 진단이 진행 중입니다. 잠시 이보다 앞서서 저희 이쪽으로 이송되기 전까지 상황을 정리해 드리면요. 6시 30분에 말씀드린 대로 상태가 좋지 않다는 판단이 돼서 상당히 분주하게 움직였죠. 유가족들 7시 40분에 119가 도착을 했고요. 1시간 동안 설득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때 문재인 의원도 들어가서 특별법을 꼭 통과시켜달라 이런 부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8시 40분에 이곳으로 옮겨와서 조금 전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들 입장에서는 아버님 상태가 지금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아버님이 이제 그만 단식을 멈추시고 이제 회복하는 거에 집중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인데 아버님 의사는 아직도 그런 생각보다는 저희가 특별법 제정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내가 계속 지금 싸워야 되지 않냐 이런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설득하고 달래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청와대의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우리 가족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특별법이 제동되도록 하겠다는 5월 면담이 거짓말이 아니었음을 보여주십시오. 철저한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결단하십시오. 여당과 야당이 합의했다며 들고 온 법안을 가족들이 거부했다는 말을 들으셨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런 때 대통령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전히 모르시는 듯 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조금 더 힘을 내야겠습니다. 4월 16일
팽목항에서부터 죽도록 힘을 다해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가족들이 유민 아빠를 혼자 두지 않을 것입니다. 안간힘을 낸 가족들이 어디로 갈지는 곧 알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은 이 환자 상태는 그저께 단식 38일째죠. 그저께부터 상당히 좋지 않아진 것 같습니다. 박영선 대표와의 비밀 회동에서 상당히 격노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유가족들의 입장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기 주장을 설득하려고 하는 박영선 대표와의 갈등 상당히 좀 고통스러웠던 것 같고요. 오후에 있었던 청와대 방문에서는 몸싸움 과정에서 상당히 탈진하게 된 것 같습니다. 교황이 다녀가고도 정치권은 전혀 움직일 기색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이렇게 극도로 상태가 좋지 않아진 것은 김영호 씨로 하여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누가 김영호 씨의 단식을 멈추게 해줄 수 있을지, 누가 김영호 씨의 손을 잡아줄 수 있을지, 치료보다 현재로서 희망이 더 우선인 것 같습니다.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청래 의원, 어제 저희 고발 뉴스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야당으로는 안 된다, 국민들이 직접 저항하는 국민 항쟁에 떨쳐 일어서야 한다, 이렇게 주장해서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이 정청래 의원, 재차 항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저희 인터뷰에서 특별법 전국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야당이 아니라 국민들이 전면에 나서는 국민 항쟁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여전히 유효합니까? 실제로 제도권 여당 야당의 타협의 산물로는 유가족과 국민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다. 이제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그렇다면 결국은 제도권 야당 여당 국회의원들을 뽑아준 것도 국민이기 때문에 이제 주인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저희 어제 보도 이후에 인터넷에 상당히 뜨거운 관심을 지금 불러모으고 있는데, 국민 항쟁이라고 하면 사실은 6월 항쟁을 연상하듯이 대단한 그 저항권을 말하는 건데, 다른 언론에서는 조용하단 말이죠. 아마도 정청래 의원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유민 아빠의 뜻을 이어받자 누가? 전 국민이. 그래서 대통령의 결단을 압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아마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정권은 이렇게 버티다가는 우리 정권이 넘어갈지도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을 해야 결국은 유가족과 국민들의 뜻에 따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단식 1일차 시작하신 거죠? 시작했습니다. 자, 무기한 단식이죠? 그렇습니다. 네. 정청래 의원과 뜻을 같이 하는, 물론 뭐 국민이 앞장선다고 하지만 정치인도 뒤따라 가야 될 테니까, 이런 공감하는 정치인들 민주당 안에 얼마나 있습니까? 저는 지금은 생각하고 토론할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생각할 때가 아니라 행동할 때이다. 그래서 저는 뭐라도 행동하자. 상당한 비상한 상황으로 인식을 하시고 먼저 행동을 하셨는데, 과연 이런 정치적 행동이 민주당 안에서도 어떤 여파를 가져올지, 국민들에게 어떤 감동과 지지를 이끌어낼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로 40일째 단식을 이곳이 아닌 병상에서 이어가고 있는 우리 김영호 씨. 거의 절반 가까운 18일 동안을 그의 옆자리에서 동반 단식을 이어온 이 가수 김장훈 씨가 돌아왔습니다. 어제까지 진도에서 실종자 가족들과 함께하고 왔다는데요. 그가 돌아오자 노래를 부른 것도 아닌데 이곳 단식 농성장이 흥겹게 들썩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안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편하잖아. 노래나 하면 행복하잖아. 근데 내가 이거 이직거리 하는 이유는 니네한테 이런 부당한 세상을 넘겨주고 싶지 않아서. 그동안 유가족들의 아픔을 노래하기는 했지만 청와대에 대해서는 말을 아껴왔는데요. 김장훈 씨, 유민 아빠가 실려가자 두 건의 글을 페북에 올렸습니다. 모두 청와대를 비판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첫 번째 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안녕하세요 하는 글인데요.
전 국민이 우울합니다. 이제 국민 좀 살게 해주십시오. 제발 많은 국민들이 그러하듯이 저도 마음이 아파 죽을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는 또 글을 하나 더 올렸어요. 직격탄을 날리는 글인데요. 함께 보시죠. 대통령은 또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만든 소외되고 약한 인간에게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를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을 어겼다는 거죠. 도저히 참을 수가 없군요. 국가의 주인인 국민으로서 말입니다.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공인인 가수로서 이런 글을 올리는데 얼마나 많은 고민과 용기가 필요했겠습니까? 가수 김장훈 씨, 혹시라도 어려움에 처할지 모르겠는데요. 바로 그를 지켜줄 사람 또한 여러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87년 6월 항쟁의 성공은 단발성 시위가 이 명동 성당이라고 하는 곳의 점거 농성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지속됐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끊임없이 횃불이 타오르는 투쟁의 성지가 있었기 때문에 독재정권의 간악한 탄압을 뚫고 끝내 승리할 수가 있었던 건데요. 지금 유민 아빠 한 사람의 헌신이 그리고 많은 시민들의 노력이 이곳 광화문을 진실의 성지로 서서히 탈바꿈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타오르는 횃불 대신 작은 촛불을 켜고 내가 대신 굶겠다 이렇게 시민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하루 만에 동조 단식을 신청한 시민이 1만 5천 명을 넘었다 이렇게 조금 전 발표했습니다. 저도 이 단식 취재 이틀째인데요. 배는 고프지만 배고픈 만큼 행복합니다. 저와 고발뉴스 식구들도 이곳에서 여러분들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진실은 침몰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